기독교 지도자의 타락상 1. 직업적 목사 미가 3장 11절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직업적 목사는 돈을 주면 설교를 하고 돈을 안 주면 설교를 안 하는 자들입니다. 사례비를 주면 목사직을 수행하고 사례비를 조금밖에 안 주면 목사직을 수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을 볼때 구령에 불타는 사랑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많아져서 헌금을 해야 자기가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개척교회 목사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교회 목사들이 교회 헌금을 자신의 육적 안위를 위해서 거의 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회에 직업적 목사로 오는 피해는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200여 명이 모이는 소형교회에 1년 총 수입이 3억 정도인데 그 중에 목사가 가져가는 비용이 1억 정도라고 합니다. 또 어느 소형교회는 성도가 100명인데 1년 예산이 1억 정도인데 그 예산의 거의 50% 정도가 목사한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보다 심각한 사례는 대형교회를 비롯하여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례비, 활동비, 휴가비, 공과금, 도소비, 의료비, 사택구입비와 자녀들 대학 학비까지 전부 교회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 전부 목사의 뒤치다꺼리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재물은 선택된 제사장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라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삭슬 바라고 직업적으로 목사를 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이 가져온 하나님의 재물을 제단에 태우기도 전에 마음대로 취해서 먹다가 저주를 받아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자기 멋대로 취해서 사용한다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 헌금은 모두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번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으로 그것은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가 그 제물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성직자로서 전 시간을 다해서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라면 그 종과 가정을 위해서 제물의 일부를 먹을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제사 중 요제와 거제로 드려진 제물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에게 주었던 것은 그들은 직업이 없이 성전에서 봉사하던 자들이므로 요제와 거제의 제물과 십일조를 주어서 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헌금과 그 헌금의 사용법을 알아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가진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물질을 바쳐 아버지 뜻에 맞도록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교회 성도들이 자기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헌금은 사도들에게 바쳤고 사도들은 그 헌금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 주었으므로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진리 사상에 의해서 헌금을 하고 목사님들이 각기 필요에 따라 헌금을 나누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헌금을 하지만 그 헌금은 목회자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일이 되고 맙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대형차를 유지비까지 다 받아가면서 몰고 가난한 성도의 집에 심방을 가고 그 가난한 성도는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축복을 해줬다고 또 헌금을 바칩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서의 현금 사용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지방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을 사용했고 사도들도 그 일부를 가지고 선교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아무리 시작이 바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도자가 탈선될 때그 종교는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가끔 변동할 수 있으나 종교라는 것은 도저히 변동할 수 없는 정확무오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육적을 위해서 있으니만큼 육적 생활에 대한 일을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에 잘 지도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지만 종교는 신령한 반면에 큰 변화를 주는 역사가 없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미가 3장 5절에서 7절에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와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업적 목사는 오로지 자기를 중심하여 싸우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다 거의 다 가져가면서도 자신은 늘 적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뻔뻔스럽게 해대고 해가 바뀌면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로서 마땅히 싸워야 할 의무라고 보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고 싸운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짓 선지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에게는 흑암에 빠지는 일이 있으므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므로 자기도 미혹을 받은 자로서 따라가는 자도 같이 미혹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평강을 외치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목적에서 감언이설을 하는 자들이니, 즉 흑암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므로 오히려 재앙을 받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대중을 살린다는 공적 사랑에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필요 없는 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제일 큰 죄는 자기를 위하여 싸우는 죄요. 지도자의 제일 큰 의의는 대중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미가 3장 11절에서 12절.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집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 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직업적 목사는 삭을 위하여 교훈하는 자들입니다. 강단 생활을 하는 자가 성금으로 생활하는 것은 구약시대도 십일조의 성금으로 제사장들이 생활하는 법을 세웠고, 신약시대에도 초대교회 전도자에게 물질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은혜로서 약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도 약한 교회를 버리고 큰 교회를 찾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목자의 양심이 아닐 것입니다. 삭을 위한다는 것보다도 계시록 1장 6절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의 일을 바로하기 위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 모든 일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목자가 삭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보다도 그 교인들이 목자를 위하여 노력하고 받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자기의 명예나 안락을 위한다는 데서부터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역사하지 않으므로 모든 일은 오히려 죄악으로 이루어지는 일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사회에는 직업적 교훈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가 삭을 따라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행자니, 아무리 원수의 피해가 있다 하여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증거하는 자 외에는 자동적으로 사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만족해 주는 것이니, 삭을 위하여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보게 됩니다. 재앙의 날에 남은 종이 되려면 삭을 위하여 움직이지 말고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모든 전부를 바치고 싸울 때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삭을 위하여 교훈한 자에게 오는 것이요. 진노의 날의 큰 축복은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에게 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교리로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체험적인 신앙도 없고 확실한 메시아의 소망 안에 불타는 마음도 없고 한 교리를 자기의 교재로 이용하여 자기의 직업화된 인물들입니다. 금일에도 이러한 인물들이 많다고 봅니다. 종교를 빗대 한 이지적인 신앙에서 생명 없는 마른 나무 같이 아무런 발전 없는 의식적, 교리적인 신앙 체계에서 초인간적인 신비의 활동을 하등의 관심조차 두지를 않고 마음이 굳어진 마른 흙덩이 같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진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것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한 직장화되는 생활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입니다. 심판기의 종으로서 금전관계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큰 화는 물질에 치우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예언서의 전편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로세철을 생각하라는 것은 물질 문제에 대하여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다고 물질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둔해지는 것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물질에 대하여 있고 없는 데서 사명자로서 물질에 대하여 있고 없는 데다가 뜻을 둘 것이 아니고 자기의 할 사명을 하기 위해서 최후의 노력을 하는데 정신을 두고 싸울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벌써 종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종은 이 땅에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 집과 전토를 다 버리고 오직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의 왕국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체험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